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박영숙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본인의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한번 제가 올려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고 논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겸해서 논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줄거리는 뭔가 하면은 박영수 변호사 3선 4선 의미보다는 제대로 된 정치를 했는가, 또 능력과 열정이 있는가, 이것이 3선 4선의 의미보다는 더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뜻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정말 다른 분들하고는 다른 그런 정치적인 식견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껴서 이것을 제가 오늘 뽑아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3선, 4선이라는 숫자에 따라 일률적으로 공천하고 공천을 결정하고 또는 공천을 배제하기보다는 그간 중앙이나 지방에서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어떤지, 그 다음에 누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할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갖췄는지에 따라서 공천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박영수 변호사의 말을 반추하면서 오늘의 논평을 해설과 곁들여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 문제로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이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여기에 휩쓸리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일이라서 그렇지만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하루하루 늘고 있습니다. 영주시장 선출에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만은 제가 봐서는 지금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곳이 영주시의회 의원인 것 같습니다. 영주시의회 의원 뽑는데 신경을 좀더 각별히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회가 시의회라고 명칭을 부르기조차 창피한 것 아닙니까? 다른 곳들은 왜 자랑스럽게 부르는데 영주시의회는 이렇습니까? 네. 내가 정말 이거 영주시의회 정말 안타까워요. 이번에도 며칠이나 나와가지고 며칠이나 돼가지고 또 이런 오류를 범하고 아이들 교복 주는 문제도 지금 두 명이 반대했는 걸 갖고 그게 반대가 돼버렸고 반대가 됐으면은 상당한 이유로 반대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졌으면은 1년이 다 돼가면은 해가지고 아이들 교복 지원해 줘야지요. 내용 교복 지원 지금 또 이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등원한다 그러면 또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주의 애들은 그러면 뭐 아동 친화니 뭐니 있는 이따오 소리는 해제하면서 여기에 지금 일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에 앞서 가지고 제가 영주시의회 의원들을 내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의혹을 품기 시작했던 그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영주시 전통향토 음식 체험 교육관을 위탁 수탁한 영주시가 위탁 수탁해놓고 위탁 수탁하기 이전에 영업을 할수 있는 것을 위탁 수탁해야 되지 영업을 할수 없는 것을 말 위탁 수탁했는 그 자체도 문제고. 위탁 수탁해놓고 15개월이나 리모델링을 해요, 이게. 15일도 아니고 15개월이나. 15개월이나 리모델링 했으면은 그긴 15개월은 리모델링 있는 그 공사 기간만큼은 위탁 수탁 기간이 끝나면 뒤에 그 기간을 더하게 해줘야 되는데 영주시가 뭐 해줘, 안 해줘도 된다 하니까네. 영주시의회 시의원들도 그거를 안 해줘도 돼? 그러면 해주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도 없고 상식도 없는 이런 저급한 그런 의원들이 거기 끌어 모여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영주시의회라는 말이 창피한 곳이다. 그래서 지금 공당으로 있는 뭐 무소속은 뭐 출마하는 거는 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많은 곳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단번에 영주 시민들이 표로 행사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공당이라고 체련하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공천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15개월이나 리모델링 했는 것을 더 연장, 영업 연장을 해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일로 옥신각신 하면서, 그래도 영주시 전통향토 음식 체험 교육관을 맡고 있는 수탁하신 분이 그래도 꾸준히 그들과 싸웠으니까 이게 나중에 15일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을 바로 잡은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영주시 의회에 영주시에다가 권고 시정 권고를 내린 거예요. 너희들이 리모델링 했는 15일 기간은 더 영업할 수 있게 해주라. 지금 그렇게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용감하게 영주시 전통향토 음식 체험 교육관을 수탁받은 이 업체가 이분이 이렇게 강인한 투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다 묻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캐치했으니까 이것을 계속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영주시 의회를 지금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시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말만 영주시 시민의 대표라 그러면서 시민을 이렇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재산권에 손상이 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정말 바로잡아줘야 돼요. 이런 일들을 정말 그 막강한 영주시 의회에 맞서가지고 그 경우를 사람이 사는 경우를 끝까지 밝힌 영주시 전통향토 음식 체험 교육관의 노력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다음으로는 영주시 의회 의원 가족이나 친지의 명의로 해가지고 영주시하고 152건의 공사 수의 계약을 해놓고 이걸 감사도 안 하고 감사 외부 감사 요청도 안 하고 수사 의뢰도 안 하고 지금 이게 이제 아마 의회에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회기도 끝났고 임기도 다 했으니까 이제 이거 그냥 그만 꿀꺽 삼키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수사 의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주에 공당이 있으면은 공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전부 다 공범 체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당이 입장 표명도 안 해요. 뭐 우리 당 소속 없다고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공당의 역할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의원이 시청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어요. 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거기 내 먹다 남은 음식 그 반찬을 이 같은 아파트에 있으니까 좀 갖다 달라고 했던 얘기를 당시에 어떻게 정리가 된지 잠잠한 것을 이걸 2년이 지난 뒤에 일반 시민이 시의원이 갑질하는 걸 꼬집은 것도 아니고 같은 14명의 동료 시의원 중에 한 사람이 시의원의 갑질을 시의원이 다시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 이거 까면은 네 우사할 거야 하고 위압하고 갑질을 한 거예요. 그랬으면은 이 잠잠했던 걸 꺼내는 이 작태를 보고 옆에 사람이 야 이 사람아 그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왜 꺼내는 거? 사람이 그래 인간의 도리가 되나 그게?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이건 또 뭔지 2년 전에 잠잠했던 문제를 꺼낸 시의원을 편들어가지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럿이서 집단으로 이 사람을 한 사람을 따돌림하고 했어요. 이게 영주시의회야. 영주시의회에 시의원 14명 자기 집에도 애들이 있지 애들 중에도 요새 따돌림한 나 있더나? 이래서 내가 이런 것들은 예천에 시의원 그 여행 가가지고 일정 빡빡하다고 성질 내가지고 운전기사 폭행했는 것보다도 이거는 더 나쁜 짓이에요. 이건 더 나쁜 짓이라고. 2년 전에 있었던 갑질했는 시의원은 당초에는 나빴지만은
2년간 잠잠했잖아. 잠잠했는 걸고 꺼낸 시원은 아주 나쁜 짓 아니야, 재질이.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밝혀가지고, 운영 지적의 윤리위원회 해가지고, 제명을 하든지, 사퇴를 하든지 하라는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했지만은, 꼼짝도 안 하고 지금 회기 마치고, 뭐 마치고 다 마쳤어요. 영주 시민들도 꼼짝을 안 해요. 그 애는 그 뭐, 그래 끝났으면 다행이에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갑질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나머지 13명의 사람들이 네 때문에 그래 됐으니까 네 나가서 기자회견 사과하라 이래 했는데 이 여자 시의원은 기자 영주시청 기자실에 가가지고 있었던 얘기 사과했어요. 사과했고 또 한 장의 사적의 기자회견문은 저는 영주시의회에서 이런 여건에 있어서 일을 못했다 하는 그런 폭로성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용감한 폭로성 기자회견 아니면은 영주시의회가 정말 잘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폭로성 기사 아니면은 정말로 영주시의회를 몰랐을 텐데 이 안에서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기자회견 했는 거를 또 빌미로 잡아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 간담회가 또 얼마나 거창하고 요란하게 했는지 시의원 하나가 실신해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대한민국에 240개가 넘는 시군구 의회가 있지만은 이렇게 기절을 하도록 사람이 죽을 뻔한 사건이에요. 영주시의회 간담회 두 번만 했다가는 시의원 다 잡겠어. 이따우 저급한 시의회예요. 이런 거 요번에 물갈이, 방갈이 영주 시민들 안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지금 접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또 저만 모르는 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저는 알이라고 생각해요. 제발 영주시의원 뽑는데 깨끗한 물로 좀 뽑아주고 이렇게 얍삽한 분들은 뽑지 마세요. 제발 영주시 의원이면은 대단해야 됩니다. 지금 영주시청의 공무원들이 분포가 뭐 학력을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사회적인 기준이 되는 일정 부분이 있잖아요. 영주시의 공무원들이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 석박사로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영주시 의원들은 이 사람들보다가도 모든 법률적이라는 거라든가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경험이라든가 또 18개 부처에서 내려오는 이 업무적인 문제에서도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더 많이 알아야 될 만한 그런 인사들이 사실 그렇게 안 보여요. 제가 좀 전에도 그런 거 국민의힘에 38명 공천 신청했는가 한번 이렇게 봤지만은 거기에 몇 사람이나 그런 자격에 부합할까 정말 저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영주시의회 의원 뽑는데 정말로 집 주변의 여론도 좀 잘 살펴가면서 깨끗하게 표 달라 그럴 때는 뭐 머슴으로 뭐 종으로 보내달라 이따우 소리를 해제해 놓고는 바로 돌변해 가지고 상전이 될 만한 사람들은 절대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주시장 선거도 정말로 지금 꼴불견인 부분이 있어요. 영주시장 선거는 출마 지적의 예상자가 전부가 아니고 출마한 사람들 전부가 아니고 일부로 보입니다만은 정말 꼴불견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력과 능력으로 영주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시에는 움직이는 정당이 두 곳으로 보이기는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그래도 나름대로 움직임이 활발해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공당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주시 의회 지금 분탕실도 더불어민주당 소속하고 무소속의 알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가기까지 5월 9일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여당이야. 시장 후배도 못 되는 정당이지만은 그래도 여당이라고. 이 여당인 민주당이 영주 지역에 무슨 보탬이 지금 되고 있어요. 반성해야 되는 부분 아니야? 정당 정치에서 양당이나 각 다당이 있어서 정책을 내고 협치를 하고 또 견제를 하고 견제 속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후보도 못 내고 있는 이 민주당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창피하잖아요. 어쨌든지 후보는 내도록 해보세요. 이게 후보를 못 낸다는 그 자체가 영주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공당을 차려놓고 지금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못 낸다 그러면은 무슨 정치를 하고 무슨 지역 발전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 말로 하는 그런 정치하면 안 되지. 그래놓고는 기회가 되기만 하면은 국민의힘이 일방적이라 을병적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데 말빨이 좀 쓰지 않고 뭐 이렇다고 그따위 비아냥거리기는 한다면은 정말 졸렬하잖아요. 민주당 기본적인 지지자들에게 체면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번에 저쪽에 어떤 선거를 해도 우리 지역의 민주당이 14% 내지 17% 많을 때는 20여%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지지자들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는 게 지금 민주당의 흐름 아닙니까? 정말 없어져도 누가 슬프다 하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러나 민주당이 존재하는 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천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당의 공천 기준은 신문 방송으로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공천은 주로 각 당의 도당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도당이 관장하고 있어요. 도당이 실제 공천을 하는데 공천 기준을 도당의 공천 기준은 발표된 바가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기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걸 말하게 되면은 그것이 가짜 뉴스가 되고 유언비어가 되고 또 직접 해당 당사자들이 있는 데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하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시킬 때에는 범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말 속에는 누구는 유리할 수 있고 누구는 불리할 수 있는 말을 유포가 된다 그러면은 범법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들은 함부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시의원 공천 문제는 지역구 위원장 책임하에 한다고 중앙당이 신문방에 보도된 바 있었어요. 다음에 시장 군수 공천은 도당에서 공천심사위원회가 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천을 하는 경상북 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세부적인 공천 기준을 공포나 발표한 바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없기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인이나 그 다음에 여성 정치, 청년 정치에는 가산점을 주고 탈당이나 탈당해서 복당 들어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선, 삼선, 저쪽에 감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저는 묻고 싶어요. 다른 문제보다는 영주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시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분에게 몇 프로의 감점 적용 문제가 있는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기는 하지만은 예비 후보자도 일반 시민들도 저는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미주알 고주알 세세하게 공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대리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 공천시 안다 하는 얘기하고 몇 프로가 적용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공천심사위원회하고 남들이 모르게 내통하고 있다는 그런 자백이 아닌가 그런 나는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 곳에 여쭈어봐도 신문에 발표된 그런 정도이고 삼선 도전자에게 감점 문제는 전국의 문제예요. 전국의 각 도당 광역시도 광역도당 공천심사위원회별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적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적용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이러니까네 상당히 유동적이다.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고려해서 삼선 도전자의 감점 문제는 적용하는 공심위가 있고 적용하지 않는 데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거다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있어요? 그런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걸로 지금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한번 내놔 보시고 공론화해도 좋겠지만은 그런 확실한 근거가 없이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가짜뉴스고 유언비어에 속하고 상대 후보 진영이 어느 한쪽은 이익이 되고 어느 한쪽은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리하게 되는 쪽에서 이유를 건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법적으로도 비화될 수 있던 얘기예요. 공천심사위원회가 쥐고 있는 패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부정선거에 너프로 빠져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아니할 수 없고 이것은 상당히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기 좋은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하다가는 농담 속에 죄를 짓는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이런 민감한 시기에 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혜로운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삼선. 이 삼선 정말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또 삼선 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안동에도 삼선해가지고 이번에 물러나셨고 이 삼선 이 문제에 대해서 영주영양 봉화울진의 국회의원 박영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박영수 변호사의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제가 보았어요. 당시 한국당의 TK 중진 3선 이상 물갈이 언급을 하는데 이거는 코미디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 거기에 기사에 거론된 인물들은 누군가 하면은 강석호, 김강림, 주호영 그런 의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 나중에 맹 다 3선 이상 공천 받아가지고 했는 분도 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쓴 박영수 변호사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 내용이 박영수 변호사 시절에 올렸던 전체 전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짜짓기 했다는 얘기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를 하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적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동가리를 냈는데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3선 이상 의원 공천 배제 박영수 변호사인데 이게 이제 자기 이름을 변호사에서 이름을 바꾸니까 국회의원을 얻습니다. 2019년 10월 27일 날 올린 블로그 기사예요. 이
블로그 아래에 지금 제가 읽을 글을 썼는 거는 2019년 10월 24일 날 썼고 신문은 23일 날 났는 걸 보고 24일 날 썼습니다. 어제 10월 23일 매일 신문에 영남 3선 이상 의원 공천 배제 보도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오늘 영남 3선 이상 의원들의 반응을 보도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은 선거철마다 나오는 단골 레퍼터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3선 4선이라는 숫자에 따라 일률적인 공천 결정 또는 공천 배제보다는 그간 중앙과 지방에서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했는지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어떤지 누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공천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중진 의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넘겨야 되겠네. 저는 중진 의원의 지위나 다른 무엇을 이용하여 공천이 결정되는 것도 결사반대하지만 누가 공천에서 배제되어 어부지리로 공천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알리고 만나서 얘기를 듣고 대화하고 준비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주민들의 평가를 받고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봄부터 대학변 내리는 여름 내내 뛰어다녔고 또 가을과 겨울에도 그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벤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신 벤친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벤친님들 당당한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도 다 함께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형수 올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글을 다 읽어봤어요. 이 글이 박영수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국회의원 초선이 되기 위해서 뭐 현장을 정말 샅샅이 애성 있게 밟고 다니던 그런 시점 같습니다. 노력하던 시점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에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사실 그때가 맑은 정신 아닙니까? 맑은 정신이라고 봐야 되는데 3선이나 3선 이상의 공천 문제가 그때의 생각이나 지금의 생각이나 박영수 의원은 달라졌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고는 그래도 뭐 때가 좀 묻고 오염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정치인이 그렇지만은 이 초선도 되기 이전에 정말로 순수한 열정으로, 자기의 예정지구 지역구에 텃밭을 샅샅이 누비면서, 겪었던 그런 얘기들 또 그때 순수했을 때 변호사 시절에 했던 얘기가 순수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거 상당히 저는 좀 관심을 갖고 본인인데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뭐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한번 물어보십시오. 변호사 시설에 3선 4선 따지지 말고 이런 능력이나 열정이 있는 사람 얼마나 주민들인데 받는 저지게 들림 받는 사람들은 해도 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대답을 얻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웃기만 할 것 같아요.
지금은 38명을 공천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지금 자리가 아주 이상해져 있어요.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으로 바뀐 것이 또 마냥 좋을 때는 좋겠지만 지금은 아주 난감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박영수 국회의원의 품성으로 봐서 함부로 그런 자기의 생각을 바꿀 뿐이라는 그런 뿐이 아니라는 그런 것은 저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만은 변호사 시절에 야인 시절에 그 순수함의 생각과 국회의원이 된 생각이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된 생각은 막상 정치인이 되어보니까 참 복잡합니다. 웃을지 몰라요. 웃어 떼넘길지도 몰라요. 이제는 사실 이제는 박영수 의원도 정치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렁이 이 생태를 좀 배워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3선 4선이라는 숫자에 따라 일률적인 공천 또는 결정 또는 공천 배제보다는 그간에 지역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일을 했는가,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그 사람의 평가는 어떤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갖추었는지에 따라서 공천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박영수 의원의 소신이에요. 그거는 언제 소신이냐?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 변호사 시절의 소신이에요. 근데 지금 소신은 어떤지? 저는 이 말이 하도 기억에 남아가지고 제가 이걸 오래전에 봤었는데 제가 이것을 스크랩해놔가지고 기억해놨다가 오늘에서 이렇게 다시 반추해보고 또 세상 여론에 맞게 이렇게 제가 뉴스를 해설하고 논평을 할 날이 오리라는 것은 정말 저 글 쓰는 사람으로서 참 글의 인연이라 그런 것은 참 희한한 거예요. 3선 4선이라는 그런 숫자는 숫자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공천 결정하고 공천 배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했는가,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가,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어떤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이 갖추어져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공천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박영수 변호사, 박영수 국회의원이 했는 말입니다. 저는 스크랩이 제 일상의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스크랩들 했던 글을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읽으면서 현 시대의 세태를 반영해 보았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는 글이었습니다. 박영수 의원, 내가 이런 걸 찾아냈다고 날 나쁜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십시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